2007년 부산. 전 세계에서 모인 2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캠퍼스 전도를 통한 지상명령 성취를 꿈꿨습니다. 6천 개 캠퍼스에 복음이 들어갔지 않은 사실을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듯이 복음을 들어야 할 세계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캠퍼스 8천여 개, 그중 복음 전도 사역이 전혀 없는 6천여 개의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액츠 6000, 바로 A6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콩고의 한 대학 강의실. 한국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콩고 학생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곳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A6 팀이 개척 사역을 시작한 콩고의 주요 대학인 UPL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을 키 발런티어로 임명하는 날입니다. 임명장을 받는 그들의 표정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When Korean team arrived in UPL, they invited everyone, and only I and Leon went to PP in Ilu. Then we did our training, we did our follow-up. This group you see here is from the training Korean team. This is the beginning of this movement in UPL. I'm so happy to see this. A6 팀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키 발런티어로 임명받은 학생들을 또 몇 번의 훈련을 통해 리더로 세웁니다. 콩고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하루에 밥 한 끼밖에 못 먹고 살면서도 찬양을 한번 하면은 서너 시간은 좋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미비한 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만한 리더가 턱없이 부족하던 것이 이제 이 콩고의 상황입니다. 목회자의 경우에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목회자는 10%도 안 됩니다. 전체 목회자 가운데. 정말 여기에 영적인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정말 갈급한 이 사역을 우리 CCC A6 팀이 와가지고 이 사역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리더스 트레이닝은 키 발런티어로 임명받은 학생들 중에서 선별된 학생들을 초대해 성경 공부 인도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이곳에서 올리비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Yeah, je m'appelle Olivier Wesele, étudiant qui a fini en économie à l'université de Lubumbashi. 올리비에는 이미 졸업했지만 A6 팀이 콩고에 온 것을 계기로 CCC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CCC의 훈련을 받으며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척한 친구들
이제 키 발런티어 트레이닝을 마치고 누구를 키 발런티어와 리더로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고 있습니다. It's possible we can reduce some leaders and UPL same. I think we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이 그 대상이 되어지고 있어서 좀 더 잘라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간사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새로운 아침 A6팀은 또 다른 대학을 찾아 개척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외국인들에게 학교는 강당을 열어주었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A6팀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훈련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연락처를 적어주며 관심을 보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대학의 개척이 시작됩니다. 승합차를 개조한 버스를 타고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루분바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케냐 마켓.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다니며 장을 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식재료에도 신경을 씁니다. 형제들은 깨끗한 생수를 사러 가는 수고도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특별한 손님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합니다. 키엘 친구들 해줄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키 볼런티어로 이제 캠퍼스에서 키워주는데 자기들끼리 친해질 수 있도록 네, 격려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때문에 A6 식당로 오세요. 봐봐. 자, 식사 준비합시다. 한국 팀들 테이블 세팅 해주세요. 기도회를 앞두고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UPL을 위해 콩고 민주공화국과 아프리카를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에 힘을 씁니다. 두 달 전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들,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12,000km를 거슬러 한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콩고에서의 밤이 깊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 인도를 맡고 모르는 찬양인들라도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작하기 한 몇 시간 전부터 정전이 돼가지고 평소에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고 했던 그 노래들을 그냥 하게 됐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뜨거운 기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 생각대로 콘티를 짜서 준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구나 정말 정말 신기하게 모든 친구들이 아 이제 가야겠다 이러면서 문을 나서고 있는데 그때 불이 탁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 하나님께서 일부러 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콩코 나이트가 시작되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애기들 막 챙기고 도망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인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이제 그 위에 있는 어느 지방에서 반군들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그들이 총격전을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사님께서 보시고 이거는 비상사태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콩코나이트가 취소가 되고 좀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세워지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이해했어요. A6팀이 오기 전에는 그 CCC 멤버들이 스스로 CCC 멤버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같은 단체에 있지만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A6팀이 오고 그 영적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CCC의 멤버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CCC 멤버 누구누구야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6가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콩고 루분바시의 CCC는 기존의 한 개의 캠퍼스에서 한 분의 간사님이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A6팀이 온 후 영적 리더를 꿈꾸는 CCC 학생들은 더해졌지만 그들을 이끌어줄 콩고 현지 간사님은 여전히 한 분입니다. 루문바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간사입니다. 지금 현재 한 분의 간사님이 이 대학 사역을 책임지고 계신데 젊은 간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다수의 간사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반과 또 이미 졸업한 사람들 중에 간사로 리크루트 할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이스를 진행했습니다. 로이스는 리더들에게 간사의 삶을 소개하고 도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훈련에 참여한 총 9명의 콩고 리더를 초대했습니다. 그 중에 올리비에가 있습니다. 식사 후 A6팀에서 간사를 지원하는 두 순장의 간증과 간사님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Regret because they saw the vision. Asking his own vision. Okay.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리비에는 알 수 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J'ai en priant pour la décision prise à Loïs, j'ai dit à Dieu que si cela ne dépendait que de moi-même. Je n'aurais pu prendre cette décision parce qu'il y a beaucoup des défis qui passent dans mon cœur de façon que je me suis décidé et ça je crois que ce n'est pas par mes propres forces. 하나님께서 올리비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올리비에가 헌신을 결단하는 손을 들었습니다. C'est un engagement que j'ai à prendre et j'ai pris que Dieu puisse me donner la force et me donner la sagesse et l'intelligence que je puisse le réaliser car de ma propre force je ne peux rien. C'est Dieu qui m'a donné cette force afin que je puisse prendre cette décision. 오늘 초대받은 9명 중 7명이 간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다른 간사님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한 그들을 아낌없이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Pray for me, Caleb. 개척 선교가 아무도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의미로서의 개척이 아닌 운동력이 일어나지고 있지 않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해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그곳에 이 땅에 운동력이 생기고 그런 복음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개척의 단계로서 A6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루문바시에서 7주 동안 사역을 하면서 두 번의 LTC를 거쳐서 약 160여 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키 볼런티어를 세우게 됐는데 전체 84명의 키 볼런티어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84명 중에 38명의 리더들, 순장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콩고 반군 때문에 취소되었던 콩코나이트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간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은 이들에게 리더 임명장을 나눠주며 그들을 통해 복음의 새로운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올리비에도 오늘 간사로 임명되어 루분바시의 영적 운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눈물로 헤어졌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는가 봅니다. 다시는 맞잡을 수 없는 두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콩고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보지 않으실래요?